아, 오늘 아쉽게도 우리 유진 씨가 또 저희와는 오늘 이렇게 네, 오늘 이별을 마지막입니다. 하게 됐어요. 네. 또 많은 전문가분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좀 지혜롭게 공부를 시켜야겠다. 예,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너무너무 또 즐거운 녹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예. 어, 진짜? 기다려. 오빤 강남 스타일. 오빤 강남 스타일.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. 애기 겁 먹고 있어. 너네 그럼 어떡하냐고. 그냥 해. 노래해, 그냥 해. 언제 다 외우지? 홍보할머니의 새로운 안방마님이 엄청 열혈 팬이기도 하고 부탁 좀 드려볼까요?